모세의 법대로 정결 열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둠 빛을 밝히는 그 빛 그리고 영광, 그 빛과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예, 또 합니다. 나는 누군데요?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시작. 나는 누군데요?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알만한 사람들끼리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근데 의외로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을 더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사춘기 때 아이들은 엄마나 돈 그러면 돈 잘 안 줘요. 왜냐하면 가서 사고 칠까 봐. 근데 어린애가 하고 울면 엄마가 바로 뛰어가요. 배고프면 젖 먹이고 기저귀에 갈아주고 그냥 잠재우나 둥실둥실하고 애가 앵만 해도 그냥 바로 뛰어가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초신자로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한 분은 기도할 줄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 나 알잖아요 하고 얘기하면 벌써 다 응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권사님들이 새신자 찾아가서 기도 부탁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왜 그 새 가족들의 응답을 하나님이 빨리 주시느냐. 그들은 기다릴 것 없이 바로바로 응답을 줘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부도 수표를 남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응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받고 안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서운한 거 안 지키고 부도수표를 하도 남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영적 사춘기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잘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한참을 달라고 하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한 3일은 기도해야 한번 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인지 안 그런지 이렇게 한번 얼굴을 좀 보세요. 혹시 영적 사춘기에 다른 분인지 이렇게 봐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부탁을 해야지 기도응답을 받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기도응답이 빠른 사람 옆에 앉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일단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의자를 딱 붙잡으세요. 예, 설교보다 중요한 건 응답받고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앞에 의자를 딱 붙잡고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죠? 다음 주부터는 그 사람 옆에 앉지 마세요. 자리를 바꾸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사춘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귀한 분과 함께 앉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셔서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진학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나 결혼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금년이 가기 전에 해결받아야 될 금전 문제가 해결되고 팔려야 될 건 팔리고 받아야 될 건 받아지고 사야 될 건 사게 하여 주시고 막힌 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했으니 응답 받으십니다. 시작. 제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 받으실 겁니다. 예, 반드시 응답 받으실 거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빛과 영광. 여러분, 예수님은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1장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이 다 펴시면 거기에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빛이 있어요. 참빛 누구냐?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참빛이 있었어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빛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3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떡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빛인데 어둠이 그 빛을 그렇게 가까이 오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배척할까요? 배척한다고요. 실제로는 배척하면서 겉으로만 환영해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킨다고 그래요. 근데 성탄절을 제대로 지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축하하는 것보단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산타크로스가 등장해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루돌프 사슴코가 등장해요. 아니 예수님하고 루돌프 사슴코가 무슨 상관 있어요? 예수님하고 빨간 모자가 무슨 상관 있느냐고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소나무야 소나무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환영하고 그날을 생각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왜곡시켜서 인생들의 기쁨의 어떤 다른 소재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데 언론이나 이런 데 가서도 교회 얘기나 예수님 얘기하면 종교 편향이라고 방송 불가 그래요. 방송 불가. 그래서 그거는 딱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유교에 대한 거, 조상 숭배에 대한 거, 그리고 불교에 대한 얘기는 아,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래요. 전래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보여줘요. 그래갖고 무슨 뭐 우리나라의 무슨 구정이다 이럴 때 보면 또 추석이나 이럴 때 보면 고사 지내고 그 다음에 조상 숭배하는 건 방송으로 다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고사 지낼 때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그걸 방송이 알려줘요. 그래서 제사값이 이번에는 얼마 든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께 우리 가서 찬송가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런 거 알려주는 방송 기독교 방송 빼고 있었나요?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은 계속해서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고발하냐면 어둠을 고발해요.
그래서 세상의 뉴스는 대부분 어둠을 얘기해요. 누가 누구 도둑질해 먹었다, 죽였다, 사고 났다, 불났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했다, 나쁜 짓 했다, 때려 죽일 놈이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지 한 번도 빚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세상에 살기 좋아졌다, 얼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착해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푼다, 이런 얘기는 싹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어둠을 고발해요. 여러분, 어둠을 고발한다고 어둠이 빛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빛이 되려면 빛이 비쳐야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비치지 못하게 차단해놓고 어둠만 고발해요. 그리고 어둠에 대해서 빛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방송 불가 딱 차단해요. 왠지 아십니까? 어둠이라서 그래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어둠이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 어둠 때문에 나오기를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가 탁 걸려야 되는데 성탄절 추리는 해놓되 십자가는 걸지 말래요. 예수님 티를 내지 말래요. 그래서 별만 붙여요. 그 웃기지도 않아요. 교회에다도 별만 붙여놨어요. 아이고 참, 이게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해놨죠? 네. 교회에다가도 별만 붙여놨어요. 이게 왜냐면 세상에서 저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가만 나부도 봤어요. 그랬더니 별만 붙였어요. 다윗의 별이래나 뭐 어쩌테나. 그 저 별 따라가면 그러면은 뭐 저 뭐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상징적으로. 그렇지만 저 별의 모양은 공산당들 이마박에다 붙이고 다녔던 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소련 국기에 별 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 따라갑니까? 전혀 안 그래요. 아주 원색적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십자가가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시청 앞에 성탄절 추리를 엄청 크게 만들면서 십자가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딱 갖고 징글벨 징글벨 이것만 해서 얼매를 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을 밝히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참 빛이라고요. 그 빛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마귀가 혼미케 하여 영접하지 못하게 쫙 차단하고 있다고요. 그리고서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고발하듯이 와 일어나요.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리고 이왕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해요. 만약에 교회가 사회봉사에 대한 것, 사회복지에 대한 것,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싹 중단하면 대한민국의 약 70%의 사회복지시설이 마비가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교회가 못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잘못된 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지금 처음입니까?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미국도 그래요. 영국에서도 그래요. 전 세계 모든 공통된 것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공격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왜곡시켜요. 예수님을 비판해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었어도 그 다음부터 또 왜곡시키고 변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행하면 저들은 식인종이라고 그래요. 사람 고기 뜯어먹고 사람 피 마시는 자들이라고. 언제 우리가 사람 고기를 뜯어먹고 사람 피를 마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왜곡을 해요. 왜곡하다 아니면 말구예요. 욕하다 아니면 말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어요. 헤롯 왕궁에서는 예수님이 출생하든 안 하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로마의 황실에서도 예수님은 아예 주된 얘기거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을 주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매스컴도 어떤 이 세상의 왕조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어디서 출생했는지 쳐다도 안 봤어요. 심지어는 헤롯 왕한테 박사들이 가서 이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더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성경학자들 불러가지고 물어봐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안 가요. 이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든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
사건이 벌어지든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하든 누가 성령으로 인하여 가지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든 이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쪽에선 술 먹고 한쪽에선 돈 벌고 한쪽에선 시집가고 한쪽에선 난리 부서기 피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다 흘러가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죄를 짓는 길로 마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을 영접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둠이 나가고 그 속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돼요. 그 숫자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비록 세상에 그렇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무명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학식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없는 자들이 아니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그래서 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문화의 그런 멋있는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케이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은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핍박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예수님은 얼음 밑에 흐르는 물처럼 싹 흘러가면서 이 세상이 꽁꽁으로 붙은 세상을 봄이 오듯이 점점점 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커다란 물결로 흘러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꽁꽁 얼어붙은 그런 가정이라도, 마음이 완악하여 완전히 딱 막혀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집안이고 가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얼음 속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서서히 흘러가기 시작해. 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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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홀라당 뒤집어 버려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가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도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의 눈에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아, 이 조선에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할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로 그 소망은 있는 것인가?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그 역사는 시작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을 양기자라고 부르고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는 저들 앞에서 과연 이 땅에 복음은 들어가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그들은 걱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나가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만 딱 켜도요, 일단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촛불 하나만 켜도 그 촛불이 점점점 붙어서 큰 횃불이 되고 나중에는 엄청난 전 세계를 불태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빛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어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고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둠은 어둠을 자꾸 이야기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잘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부모 탓입니까? 혹은 자녀 탓입니까?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우리 집안은 이래서 못해. 아무리 고발해도 어둠은 쫓겨나가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빛이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그 빛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뭐 누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아무리 서로서로 앉아갖고 쌍심지를 키고 고발을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정화되거나 개혁되거나 변화되거나 혹은 어둠이 쫓겨나가지 않아요. 어둠은 빛이 들어가야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가정이 어둡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둡습니까? 내 인생이 어둡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아직도 밝은 빛이 비치지 못하고 어둠이 남아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한국교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나라에 오시옵소서. 예수만 오시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광 한번 절대로 영광 크게 한번 영광.
여러분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나라 없이 서름을 겪으면서 지나다니는 민족, 그런 민족은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베두인도 한 민족이잖아요. 또 여러분 집시도 그 한 민족이에요. 근데 나라는 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일어난 건 아무것도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이 그 민족에서 나왔다는 것뿐이에요.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다면 유대인은 투르크족이나 혹은 무슨 뭐 어떤 저 중동에 있는 조그만 민족 중에 하나로 있어서 흩어져서 없어져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거기에 만약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종족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면 유대인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더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거든. 하나님의, 그것은 전부터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오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가 잘한 것도 없고 자기들이 공로 세운 것도 없는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자기 민족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트럼프인가 하는 사람은 뭐 유대인 편에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든다, 전 세계가 막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지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하고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유대인 하면 괜히 이웃 사촌처럼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저 중동에 있는 저 아랍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쪽의 사람들이 더 친근감이 생겨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친근감 가질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같습니다. 전혀 안 가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주 째려보고 위아래를 훑어봐요. 빵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눈에 보면 우리는 아주, 그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하려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봐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빵 하나 얻어먹은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무슨 이웃사촌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민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진 않고 이걸 광부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확 무시해버리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천덕꾸러기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 1, 2%밖에 안 되잖아요. 그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천덕꾸러기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전 세계에 평화는 꿈도 못 꾸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서 2000년 동안 떠돌이 신세를 면하지 못해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해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개떡같이 여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엉망으로 여겨서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상상으로 설교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게 말씀에 있나요? 그럼요, 있지요. 마태복음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예수님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사람 죽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가 재판관인데 범죄인이라 해도 죽이는 건 싫거든요.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사실은 싫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요. 아이고 이제 도저히 내가 어떻게도 피해보려고 했는데 못 피하겠구나 해서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너희가 당해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25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그들이 자기 손으로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피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갚겠대요. 그 피를,
그들이 2000년 동안 갚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 그 선물을 꽉 무시해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들도 땅바닥에 밟아버리잖아요. 짓밟잖아요. 유대인이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은요 그냥 추격자의 손에서 피할 길이 없어서 마구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깨 피고 사는지 몰라도요 지금도 유대인은 세계 각 지역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유대인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한번 밥 한번 먹어봤습니까? 같이 친하게 지낸다고 별소리도 하다가도 밥 먹자면 뺑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인간미가 없어요. 오죽하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섹스표에서도 아주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은 별로 인간미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정말로 인간미도 없고요. 대한민국 사람은 절대 유대인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종으로서 세계에서 싹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그냥 두느냐?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 죽으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두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끊임없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영광으로 바로 하나님께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올리려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100년 전에 이 땅에 온 그 복음, 유럽과 저 미국 온 세상에 가는 문화에 발전된 나라마다 세계 선진 국가들마다 영향을 끼치고 그 민족들을 그렇게 잘 살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탁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한국의 지성인들과 한국의 천민들이 그냥 계급을 다 초월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물로 기꺼이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종교 그 신앙생활했던 인물들을 보면 다 애국지사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김구, 이승만, 조만식, 이상재, 유관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 인사들 하나하나 꼽으면 전부 다 크리스찬이에요. 다 크리스찬. 심지어는 대한민국 재정국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대한민국에서는요 국회에서 처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재원국회를.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런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귀하게 딱 받아들였더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만세를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역사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북한 땅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저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헌신자 처럼 버리고요. 예배당 건물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무슨 삽질하는 거 하고 그냥 도끼자루 같은 거 하나 딱 걸어놓고 공산당 깃발 걸어놓고 공산당 당사로 쓰고요.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변화시키고요. 태양신을 섬기듯이 태양절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개인을 숭배하고 개인 가족을 숭배하고 백두산의 영령을 받아들인다고 그딴 소리 하더니 온 나라가 다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디냐 하고 보면 소말리아하고 북한을 꼽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까? 한민족이 그렇게 미련합니까?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지혜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고 얼마나 정이 많은데 왜 북한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같은 민족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놀라운 은혜를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귀하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2017년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하시려고 이걸 주셨는가. 여러분 에스더에게도 하나님이 왕비로서의 그 자리를 딱 허락할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개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거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2017년도 성탄절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국교회에 이 복음을 주신 것, 이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그 지형을 보면 북위 40도에서 10도에서 40도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그것이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요 사이에요. 그래서 10-14 창이라고 그래요. 여기 딱 여기가 중국, 인도, 그리고서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 여기가 다 쫙 그 사이에 껴 있어요. 요 사이에 든 나라들이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렇게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으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짜자자짠, 짜자자짠.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 같은 지역 높이에 딱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겠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부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업체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케이팝이 세계를 흔들어요. 그걸 한류 문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류 문화 대단하지 않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한류를 배울 때는 난류를 같이 배웠어요. 난류는 뭐예요? 난류는 뭐예요? 따뜻한 물. 한류는 차가운 물. 우리는 그것만 배웠지 한류가 이게 케이팝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보기엔 철딱성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뭔가 모자라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세계로 나가면 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해요. 들었다 놨다 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케이팝 스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멋있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딱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정확하게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옆에 보세요. 바로 그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 사람. 우리의 얼굴이 세계적인 얼굴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대한민국 얼굴이 세계에 먹어주는 얼굴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다고 사람들이 다 꼽아주는 사람이 오나시스 제클린 혹은 케네디 제클린이라고 불리는 여자예요. 그 사람이 인물이 대단히 예쁘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국 여자들 평균의 얼굴 모습하고 똑같아. 얼굴이 딱 네모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다 아주 똑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한국이 나가서 김치만 만들어도 그게 세계 최고가 돼요. 한국에서 뭐만 하면 그게 최고가 돼. 노래만 딱 부르면 막 이것만 해도 한국이 세계가 최고가 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강남스타일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교회 한국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한국교회 스타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주여.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일본에서도 주여 주여.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한국말로 해요. 베트남 교회 가면 베트남도 주여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를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영향을 행사하게 해요. 한국의 요리가 세계를 저 중동까지 가요. 그래서 이영애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 무슨 요리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드라마에 나왔던 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대장금. 하여간 그게 나갔어요. 대장금이 어디까지 가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요리를 세계적인 요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셨을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요 나가라! 전하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21세기는 한국이 책임져야 합니다. 21세기는 전 세계의 영혼을 한국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러 갔지만 사실은 꼭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낸 것은 빛으로 나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주셨건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홀대하고 막 짓밟아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절단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거저 나눠주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홀대하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머리 앞에다가 하나님이 경고를 올려놨어요. 행목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 머리는 핵무기가 이렇게 딱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핵무기로 다 없어지겠냐? 복음 들고 나가서 세계를 변화시키겠냐? 1970년대 대한민국에 비자도 안 나오고 해외에 나가는 여권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유신헌법을 만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반정부 운동한다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지를 못하게 꽝꽝 막아놨었어요. 여권도 안 나올 때예요. 그때는 그런 시대에 대한민국에 도로를 만들어놨어도요, 차들이 별로 안 다니고 전부 다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런 시대에 대한민국에 로렌 커닝맨이라고 하는 저 YMO의 창시자가 한국에 딱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감춰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 어디냐?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분이 와서 한국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와서 보니까 별것도 없네요. 그리고 사람들 너무 못 사네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네요. 그리고 아직 여권도 못 만들고요, 차도 제대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예언이 들렸대요. 이 나라가 마지막 때 내가 숨겨놓은 민족이니라. 이 나라를 들어서 중국을 변화시킬 거라고. 이 나라로. 그래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 순교지로 나갈 거라고. 그래서 한국은 화살에 쫙 잡아당기는 활의 시위와 같고 중국은 활의 앞에 이렇게 된 그 뭐에 이렇게 된 거 뭐라고 그래, 이렇게 휘어지는 몰라요,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활이 이렇게 휘어지고 뒤에 살이 쫙 하고 거기다가 탁 화살만 끼면 팍 쏘면 날아가는데, 한국과 중국을 통하여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국교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중국에 기독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우리는 한 사람이 순교하고 왔지만 중국은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순교했어요.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못 들어가요. 한국이 못 들어가는 곳에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프리카부터 중동부터 전 세계로 빵빵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민족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와 중국을 띄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도 하나님이 다 쓰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그보다 더 끔찍한 지역으로 IS들도 준동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핍박의 그런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민족, 그런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은밀한 국가를 하나님이 감춰놨다는 거예요. 다 감춰놔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그 나라가 어딘가, 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DTS 훈련하는데 와서 그 오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가 어딘가 하고 로렌 커닝엠이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한국을 들어서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고 한국은 영국의 역할을 하고 중국은 미국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면 마지막 때 숨겨놓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북한이다 그래요. 북한. 북한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로 바꿔주시겠대요. 북한을. 왜? 북한만큼 고난을 겪은 나라가 없으니까. 북한만큼 핍박을 받은 나라가 없으니까. 북한만큼 못 먹어본 나라도 없으니까. 이 험한 시대에 가장 힘든 곳에 가도 거기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북한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북한을 쓰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날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을 정치로 안 봐요. 어느 정부가 들어섰다, 누가 권력을 잡았다, 우리는 그런 걸로 안 봐요. 하나님은 문재인 정권을 통하여 우리와 중국을 연결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만드셨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 북한과 우리와 어떻게 돼서 손을 잡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려고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치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2017년도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많이 있었던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번에 9천 명씩 목을 잘라 죽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절두산에서 목을 9천 명을 잘라 죽였어요. 프랑스 선교사 5명의 목을 잘랐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핍박의 나라라서 전 세계의 어떤 선교사도 한국 땅에는 못 들어오고 이 조선 땅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서 조선을 놓고 기도만 하던 그 나라가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저 피지보다도 복음이 늦게 들어가고요, 소말리아보다도 복음이 늦게 들어가고요, 대한민국 이 땅은요 우간다보다도 복음이 늦게 들어간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복음의 가장 오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 핍박의 나라,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왔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복음 때문에 잘 살게 됐어.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이 복음을, 어둠을 밝히는 이 빛을 여러분 가지고 가면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와 이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치적인 변화,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의 문화의 흐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 사이에서 흘러가는 이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냥 있다가 사라질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살아있게 하시는가?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여, 전 세계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소서.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아, 우리가 있으니 안심하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신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 이 세상의 영혼을 다 주님께 묶어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민족 대한민국,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 이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특별한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